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로 한번? 예, 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액세서리 중에서 그냥 일단은 뭐 여름철에 관한 이제 액세서리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여름에 그립을 잡았을 때 이제 좀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손에 뿌리는 노진가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또 키무니에서 나오는 이런 파우더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브랜드지만 이제 그립에 뿌리는 액상인데요. 예. 이제 뭐 조코비치나 나달이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노션 같네요. 예. 노션처럼 이렇게 바르시면 손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르면 없어지? 땀이 안 나오고 이게 금방 마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땀이 흘러내리는 경우는 이제 또 흘러내려서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립에 쫙 다시 달라붙는 끈끈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붙으면 이제 나달이나 이제 뭐 조코비치나 이런 선수들도 경기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발라가지고 사용하는 선수들이 많고요.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여름에는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그립 RX인가요? 예. 쿠나에서 나오는 그립 RX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뭐죠? 예, 그리고 이제 엘보가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요 시계 엘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쭉 나오던 건데요. 이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몇 년 정도 됐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시계처럼 착용을 하시고 이제 공을 치면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 속 안에 수은 전지가 이제 공을 치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동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엘보가 걸렸을 때 사용하는 것보다 엘보가 온다 안 온다 이건 잘 모르지만 자기 본인의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항상 착용하고 쓰시면 좋고요. 이건 뭐 테니스뿐만 아니라 뭐 골프 뭐 다른 뭐 망치질 할 때 뭐 어떤 거에 상관없이 다 착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런 에어캐스트라고 있는데 이런 에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움직이면 요 사람 근육이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다르겠지만 요렇게 움직이는 근육 엘보 요 앞쪽의 근육에 네, 그 전완근 쪽에 이 공기주머니를 그쪽에다가 대시고 조이시면은 이 여기에 오는 통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많이 썼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어디 날카로운 곳에 뭐 찔리거나 이러면은 이게 공기주머니가 터지거나 바람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엘보 아대가 종류가 다양하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격도 흠은 좀 비싸다라는 게 이제 흠이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권이 있었어 가지고 최근 재작년까지는 얘네가 특허권이 있어서 얘네만 요런 디자인으로 생산을 했었는데요. 이제 특허권이 끝나서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 만들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앞, 뒤 다 해서 착용하실 수 있고 이 근육 자체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엘보에도 좋고 이제 끈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브랜드 거보다 이 끈이 좀 착용해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좋다는 이제 얘기죠. 예, 좀 저렴한 것들은 좀 잘 신축성도 없고 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요렇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게 가격 자체는 좀 비싼 모델 중에 하나고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일단 뭐 온라인 가루는 좀 비싸고요.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대략 한 35,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요즘 매니아층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계신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뭐 텐션을 몇 파운드를 맸는지 그리고 며칠 사용했는데 텐션이 얼만큼 늘어졌는지 이런 거에 이제 궁금한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예전에 ERT30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나오는 그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달고
텐션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원체 수요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생산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중단된 제품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건데 이 스트링 미터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좀뭐 처음에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잘 내용을 모르시면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링이 15게이지부터 18게이지까지 숫자가 낮은 게 두꺼운 거고요. 숫자가 높은 게 가는 줄이고요. 거기 줄 두께에 맞춰가지고 이 스트링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은 여기 딱 아, 예. 잠시만요. 이렇게 정중앙에 대각선으로 꽂으신 다음에 이렇게 딱 중간에 쓰면 여기 나와 있는 텐션이 그 텐션입니다. 이게 뭐라고? 여기 이제 눈금에 여기 딱 그게 맞으면 텐션인 거죠? 55. 아, 이쪽이 가까울수록 70까지 대체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 딱 선에 딱 일자로 이렇게 맞으면은 일자로 이렇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이렇게 맞으면 이제 그 텐션이 몇 지금 파운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이게 되는 거고요. 확실히 정확한 건가요?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텐션을 메고 이렇게 측정을 하면 거의 오차가 뭐 1에서 2 정도 뭐날 수도 있고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라켓을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라켓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라켓을 구매하시고 이제 재판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라켓에 기스나는 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프로텍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범퍼 테이프인데요. 요 범퍼 테이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붙이시면은 라켓에 이제 기스도 안 나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더 깔끔하게 쓰시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만 재주시고 가위로 자르시면은 나중에 자르고 붙이시면 여기까지 길이가 딱 맞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더 깔끔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만큼 자른 상태에서 자를 대고 반을 뚝 자르신 다음에 여기 반 요렇게 붙이시고 여기 반을 이렇게 붙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 프레임 앞에까지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기스도 안 나고 앞에 땅에 긁어도 이 프레임 자체도 기스가 안 나기 때문에 쇠라켓처럼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범퍼가 안 닿는 부분까지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로 이런 데도 돼요, 그냥. 다 진짜 난 그냥 다 싸매고 싶은데. 다 싸매셔도 아, 되는데 참. 그러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고 헤드가 아, 무거워지는데 많이 무거워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g 나옵니다. 아, 예. 그럼 다음에 한 4g 다 되겠네요. 하면은 이제 좀 많이 무거워지겠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이제 뽈고리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PVC로 되어 있는 이런 뽈고리들이 있고요. 이 PVC는 이제 뭐 겨울이나 이런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 날이 더울 때이 PVC 자체가 얇은 것들은 금방 늘어나가지고 공이 쉽게 빠질 수도 있고요. 좀 두꺼운 것들은 그렇게 잘 늘어나진 않지만 이제 무게감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텐으로 된 이런 뽈고리가 이제 가장 늘어나지도 않고 가장 오래 쓸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좀 땀이 많이 나거나 이러면 부식이 돼서 녹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씩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볼밴드라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볼거리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찍히고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자기 허리 둘레하고 맞춰서 본인 허리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입으시면은 볼을 끼기가 편하시고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시면 볼이 잘안 들어가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스몰, 미디움, 라이즈 이제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해서 쓰시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요런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실의 위험도 또 있으시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좀 괜찮네요. 효율적이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테니스 치마나 요즘 그 러닝 할 때 입는 쫙 달라붙는 그런 타이트한 바지, 주머니가 없는 바지에 많이 이렇게 쓰신 네. 쓴다고 사진에 나와 있네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거 아 마지막으로 네 오늘 순서대로 좀 요거랑 요거랑 이 두 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라켓을 구매를 했는데 그립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립이 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드리는 게 이 쿠션 그립을 다 떼어내고 이제 그립을 한 인치를 더 키우는 건데요. 4분의 1이면 요걸 끼면 8분의 3 정도 됩니다. 요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 끝선에 맞추신 다음에 그 가스 버너나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요렇게 대시고 요렇게 통 닦듯이 요렇게 돌려가면서 불에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약간 네, 좀 가까이 떨어뜨려서 네. 열기로 굽는 네, 거죠? 한 20cm 네.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요렇게 돌리시면서 밑에서부터 돌리시면서 위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요? 예, 예, 전체적으로 중간부터 하시면 되는데 이게 쫙 오그라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 그렇게 이제 열이 다 가해지면 이 비닐이 달라붙은 것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쿠션 그립을 감고 오버 그립을 감으면 그립이 이제 8분의 3처럼 커지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하셨다 나중에 또 안 쓰실 것 같으면 칼로 잘라가지고 그냥 떼어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신 단점은 무게가 7g 정도 올라갔는데 7g 정도 올라가면 이제 헤드가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아유 편집하면 돼요. 네, 이거 뭐라고요? 예, 네, 요거는 그 로진 스틱인데요. 이제 그립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야구 바따나 이제 그립 이런 쿠션 그립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버 그립 말고 이런 쿠션 그립만 사용하시는 예. 네. 원그립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다 보면 미끄럽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스틱으로 이렇게 문대면 미끄러지지 않게 쫙 달라붙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많이 추천해 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손이 작은 분들이 좀 써야겠네요. 이런 거는 예. 구출을 쓸 때 예. 미끄러지지 않게. 아, 그렇군요. 아니면 이거 말고 저번에 그립 편 때 설명했던 씬 그립, 얇은 그립을 네. 내는 것도 네, 추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액세서리를 알아봤는데요. 네. 네.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또 액세서리들이 네, 많나요? 뭐 액세서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다른 액세서리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껏 하코치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